조선, 드디어 조선이요. 조선의 건국. 고려 말에 그지 신흥 무인 세력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와 급진파예요, 급진파. 한번 나라를 갈아보려고 그러는 애들이 급진했죠. 정두전이에요. 얘네들이 건국 세력이에요. 급진파라는 거. 사람 이름 앞에 나왔던 거몇 페이지에 나왔었냐? 56쪽에 있었죠? 그렇죠. 신흥 무인 세력, 그죠? 신진사대부 나왔어요. 급진파랑 원건파 이렇게 나눴어요. 잘 정리하고요. 건국 과정은 위화도 회군을 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했다. 자,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이렇게 그 정신이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어지고 전두환이한테 이어진 것 같아요. 그지? 응? 자, 과점법을 실시했어요. 과점법. 관리들에게 경기 일대요. 경기 일대의 토지예요. 다른 동네가 아니라 경기 일대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한 거예요. 뭐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노동력도 거둘 수 있고 특산물도 거둘 수 있고 세습도 하고, 그지? 그게 만능이었지. 최고 만능인데 수조권만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과점법은 과점법을 실시해서. 다 뺏은 거지. 그죠? 힘이 약해지겠지. 나머지 사람들의. 일부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합니다. 급진파가 아니라 온건파를 제거하는 거예요. 일부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옵니다. 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요. 전국 통치에 효율적이고 교통이 편리하고 외적 방어에도 유리하였다라는 근거를 들었어요. 네 가지예요. 건국의 의의는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정립했어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존중합니다. 양반 중심 사회의 성립. 아,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자, 왕이 나옵니다. 다섯 명이 일단 나왔네요. 태조, 그죠? 조선을 만들고 한양으로 오고 성리학을 중심으로 문물을 정비합니다. 정도전이 주도했어요. 정도전은 누구라고? 급진파 신진사대부예요. 현명한 재상이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정도전이 주장하는데요. 태종 볼게요. 사병혁파, 호패법 실시. 그 다음에 호패법은 왜 실시했어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군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를 알아야지 군역도 확보하고 세금도 거둘 거 아니니. 호패.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그죠? 신분에 따라 재료도 틀렸고 새겨진 내용도 틀렸대요. 자, 우리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 노비가 많았다라고 그랬잖아. 노비는 곧 뭐야? 개인 사병이지. 이 사병이 몇십 명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 단위란 말이야, 이 새끼들은. 특히 누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 이방원이 끝내주게 많이 가졌잖아, 지가. 지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른 놈들 갖고 있는 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불안하잖아, 그지? 그래서 사병 못 갖게 한 거야, 사병 혁파라는 게. 혁파? 이런 단어 잘안 써서 잘 모르겠다. 혁파 찾아볼까? 찾아보지. 나도 찾아본 적이 없어. 아마 그런 의미 같은데. 일단은 저거를 그대로 찾아보죠. 사병. 사병을 전부 없앴다는 것이죠.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 일으켜서 사병 가지고 한거 아니야, 결국은.
없앤다는 뜻이야. 혁파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볼까? 없앤. 제도 따위를 없앤. 이 혁파래요. 알았죠? 기구 제도 따위를 없애 쓰세요. 기구 혁파라는 게 호패법을 쓰셨어요. 6조 중심의 정치 운영을 했어요. 누가? 태종이. 6조 직계제라고 그래요. 그거를 직계제. 그다음에 세종. 아, 세종대왕이 집현전 설치한 거는 외워지는 것 같아요. 훈민정음 창제한 것도 외워지는 것 같아요. 전세제도를 정비했어요. 전세. 땅. 밭전자 같아요. 그죠? 땅에 대한 세금을 정비했어요. 휴풍용, 풍년, 흉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했어요. 요거, 경연,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경연이 뭐냐? 왕과 신하가 유교 경전과 역사 공부를 하는 거야. 왕하고 신하가 유교 경전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래요. 동아리 같은 거니? 그지? 동아리 활동을 했네. 근데 여기가 좋아. 더불어 국가 정책을 논의했다. 무슨 큰거다 결정하는 거네, 경연에서. 맞아? 그지? 맞죠? 그게 문제가 있지. 순수하게 역사 공부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기서 정책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을 논의하는 게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지가 좋아하는 새끼들하고 뭐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그지? 하는 거잖아요. 경연이에요. 세종이 활성화한 거야. 세종이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안에서 활성화는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암기하세요. 세조 볼게요. 왕권 강화.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했어요. 이걸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면 왕권이 강화되나 보죠. 의정부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쳐먹었나 보죠. 권력을 행사했나 보죠. 그래서 축소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집현전하고 경연을 폐지했어요. 야, 국가 정책을 논의해서 경연에 참석한 그 신하가 말을 안 들어 처먹었나 보지. 파워가 세고. 그러니까 아예 폐지를 했어요. 집현전. 여기 있는 애 새끼들도 마찬가지였나 보지. 막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나 보지. 요건 얼마 안 됐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잘 됐는데, 오래 하면 할수록 막말도 안 들어 처먹고 지 뜻대로 하니까 폐지했어요. 폐지했어요. 이건 축소하고요. 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궁은사 제도도 정비했어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아까는 어디 나왔었어? 과전법을 했단 말이야. 그지? 과전법. 직전법을 볼게요. 과전의 일부가 세습됐대요. 오, 세습도 됐었구나. 과전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게 직전법이야. 현직한테만. 그럼 뭐 아까 과전법은 뭐야? 수조권. 이게 세습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건 직전법, 과전법은 세습이 가능했었구나. 뭐라고? 모자라서 직전법을 실시한 거래요. 자, 경국대전을 완성했어요.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홍문관 경연 부활. 경연 활성화하고 경연을 누가? 세조가 폐지했었는데 성종 때 부활을 했구나. 경국대전 볼게요.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세조 때 시작을 해서 이때 완성을 한 거예요. 경국대전을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 이런 거. 조선의 법전이 행정조직과 여러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법전이다.
시점이다. 조선 전기 대외 관계를 볼게요. 명나라와는 4대 관계고 교린 정책이요. 여진하고 일본은 교린 정책. 한번 차례 한번 볼까요? 조선은 건국 초기의 요동, 여기가 뭐라고? 랴오호강. 그지? 여기가 랴오강. 여기가 뭐? 요동이에요. 여기는 요사구장. 요동 정벌을 추진하여, 이성계가 이거 요동 정벌한다고 갔었다면서, 그지? 근데, 돌아와서 만들죠. 한때 명과 대립하였으나, 명나라 땅이었나 보죠. 태종 이후, 태종이 누구냐? 이방원이죠. 명의 사대 외교를 했어요. 반면,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책, 세게도 나갔다가 달래줬다가. 요두 개, 강경. 치기도 했다가 달래주기도 하고, 요거를 병행하는 거를 뭐라 그래? 교린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쓰는 거예요. 회유책으로 여진과 일본 중 조선에 협력하거나 귀순한 사람한테는 뭐를 줘? 관직도죠. 토지도죠. 강경책은 정벌을 해. 여진을 정벌을 해. 사군 육진 설치했어. 또 왜구도 소탕을 해요. 쓰시마 섬을 토벌했어. 여진 정벌, 사군 육진, 쓰시마 섬 토벌. 이게 강경책이야. 알았지? 알겠니? 알겠니? 강경책이 뭐라고? 일본은 쓰시마 섬 토벌이고. 뭐요? 그 여진한테는 뭐요? 사군 육진 설치가 강경책이에요. 그죠? 그리고 회유책은 뭐야? 관직도죠, 토지도죠. 이게 회유책이야. 이거 두개 쓰는 게 뭐야? 교린정책. 그죠? 명나라한테는 뭐? 사대. 사대가 뭐야? 임금과 신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신하의 나라야, 신하. 말이 신하의 나라지, 무슨 완전 노예 국가지. 자, 명나라. 태종 이후에, 태종이 이방원이지, 사신을 파견하고 명의 문물을 수용합니다. 사대 외교야, 무슨 결론만 하지, 무슨 경제적, 문화적 실리야. 아무튼 실리야. 자기 정권 잡고, 그지? 하는 거야. 여진과 일본. 여진은 세종 때 사군, 육진, 그죠? 사군하고 육진을 설치했어요. 압록강유역이고, 두만강유역에는 육진, 사군과 육진. 압록강이 좌측에 있는 거야. 압록강, 두만강. 그지? 사군, 여기 점네개 보여? 여긴 육진이 보여? 점네 개, 그지? 강경책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무역소를 설치한 거는 회유책이래요. 뭐 터준 거지. 무역도 좀 해라 이거죠. 일본은 강경책은 쓰시마 섬 토벌이고 회유책은 삼포개항이야. 여기서 무슨 무역해라 이거야? 삼포? 삼포가 어디야? 제포, 부산포, 연포예요. 어디요? 진해, 부산. 부산에 동래라는 곳이 있나 봐. 아무튼 오늘날은 부산이에요. 울산을 얘기해요. 진해, 부산, 울산을 우리는 제포, 부산포, 연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포라고 그래요. 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무역소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유책의 무역소, 삼포. 자, 중앙정치제도 볼게요. 조선이에요. 의정부가 있고요. 삼조가 있고, 삼사가 있고, 승정원, 의금부, 기타가 있어요. 의정부 아까 위에 나왔었죠.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한 게 세조예요. 세조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랬어요. 유정부 밑에는 이호 예병 형공 6조가 있어요. 정책을 의논하는 데가 의정부예요. 원래는 결정하는 데죠, 원래는. 그지? 근데 6조는 뭐 하는데요?
집행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집행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를 해? 의논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국정을 총괄합니다. 삼정승이 합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삼정승에서. 그 다음에 6절을 볼게요. 정책을 뭐를 하는 것이요?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3, 4를 볼게요.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이요. 아까 홍문관 누가 설치했다라고 그랬지? 성종이에요. 성종. 그죠? 맞아? 성종이에요.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이에요. 이건 성종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종. 사원부는 감찰이에요. 관리의 비행. 비리죠. 비리 감찰하는데요. 사관원은 뭐예요?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언,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 그지? 홍문관은 정책 자문이에요. 경연 아까 들었죠? 경연 뭐라고? 무슨 동아리라면서 유교 경전하고 역사 그리고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곳이에요. 경연을 어디에서 했어? 홍문관에서 담당을 했어. 홍문관에서. 이걸 3사라고. 자, 3사. 언론 기능 담당,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게 3사예요. 승정원, 왕의 명령을 발표합니다. 상소문도 처리합니다. 왕의 비서기관이에요. 의금부는 큰 죄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에요. 직속. 큰 죄인만 하는 거야. 뭐, 작은 좀도둑은 이런 데서 아니. 춘추관은 역사서를 만들어요. 편찬하고 보호한다고. 한성부는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요. 되게 중요한 거는 행정, 일반 행정도 하고 치안도 하고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입니다. 지방 행정제도를 볼게요. 팔도로 나눠서 팔도에다가는 뭐라고 관찰사를 파견했어요. 그 밑에 여기도 군현이 있네. 군현이 있는데 부목이 그거보다 윗건가 보네. 차를 3번으로 넣어볼게요. 팔도로 나눴어요. 색깔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여덟 개 맞네요. 여덟 개 맞는데, 아까 뭐가 있었지? 부목 군현이 있지? 부랑 목을 한번 볼게요. 부가 있고, 목이 있어요. 네모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다 부네, 그지? 동그라미 하나, 이거는 목이잖아. 동그라미 하나는 목이고, 얘도 뭐예요? 부잖아요. 얘도 부고, 얘도 부고. 동그라미 하나짜리가 목이란 말이야. 이것도 뭐예요? 한성부, 얘도. 다 부가 있고, 이 조그만한 원은 다 뭐라고? 목이라고 그랬어요.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도 두고 목도 두고 군현을 뒀어요.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소부국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어요. 얘를 이제 없애고 일반 군현으로 만들었네요. 모든 군가, 모든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군가혈역에다가는 수령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했어요. 수령을 또 얘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각 도에다가 관찰사를 뒀어요. 도에다가 둔 거야. 고려시대 때는 수령을 향리가 일반 행정을 했다며, 그 당시에는. 그지? 일반 일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 그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아전으로, 아전이라는 걸로 지위가 낮아졌대요, 아전. 그전에는 향리였잖아요. 이제 아전으로 지위가 낮아졌다. 수령. 모든 군현에 파견을 했어요.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 업무를 총괄했어요. 수령은 향리는 수령을 보좌합니다. 자, 행정 실무를 담당했어요. 그죠? 행정 수령은 모든 군현에 있지만 향리가 뭐를 해 보좌를 하면서 실무를 담당해요. 그렇지만 권한이 약화됐다. 아전이라고 그랬죠. 아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향청, 유황소라고 해요.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자치기구예요.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거예요. 수령을 보좌합니다. 향리처럼 수령의 자문을 담당해요. 그리고 이 향리를 감찰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교화도 시켜요. 좀 제대로 이끄는 거죠. 가리키는 거죠. 좀 마음에 안 들죠? 무슨 자치는 무슨 자치, 딱 봐도 비리가 아주 그냥 많았을 것 같구만. 자, 군사와 교통통신제도를 볼게요. 군역제도가 있어요. 군역이에요. 16에서 60세 양인 남자가 군역을 부담합니다. 정군으로, 일반 군인으로, 정식 군인으로 복무를 하던가 또는 뭐를 해? 몸으로 때우든가 돈을 내든가, 그치? 몸으로 때우든가 돈을 내든가 했었어야 돼요. 군사 조직은 중앙군이 있고요. 지방군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군, 지방군, 잡색군이 있네요. 중앙군은 5위 수도와 궁궐을 수비합니다. 수도와 궁궐을 수비합니다. 지방군은 각도의 육군, 수군. 그때 그 당시에는 공군이 없었으니까. 그죠? 수군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병마 절도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육군이겠죠. 그 다음에 수군 절도사고 이순신 장군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통솔화 했어요. 지방군에는 각 도에 있는 거예요. 각 도의 육군 수군 지방군이에요. 잡색군 아니에요. 군이. 군역을 면제받은 양인 남자, 면제받은 사람이야. 또는 노비 등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양인 남, 면제받은, 면제랑 노비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만 병력으로 동원된 게 잡색군이에요. 아, 양인 남자예요. 양인 남자예요. 노비도 들어가 있어요. 잡세권에는. 교통통신제도 볼게요. 좋은 제도.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세곡을 한양으로 운송합니다. 평안도랑 함경도를 제외했어요. 왜? 거기는 현지에서 국방비로 쓰고 사신접대비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랐나 봐. 평안도랑 함경도는 그저 좋은 제도에서 뺐어요. 한양으로 운송했어요. 그게 좋은 제도예요. 교통통신에 대한 거요. 그 다음에 봉수제를 볼게요.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봉수를 썼죠. 역과 원과 진을 설치합니다. 역원진. 역은 말을 제공하는 거예요. 말, 마패를 가진 사람한테. 원은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호텔 같은 곳이죠.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겠죠. 진은 선박. 배를 빌려주는 곳이에요. 배를. 역은 말, 진은 뭐야? 선박. 원은 숙박이에요. 숙박. 자, 물자 수송과 통신이 목적이었어요. 역과 원과 진은요. 그 다음에 유학은 서당에서, 향교는 지방에 있어요. 사부학당은 한양에 있네요. 사부학당하고 향교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학. 중앙에는 물론 성균관이겠죠. 관리등용제도, 과거제도가 있고 음서와 천거제도가 있다. 음서는 고려시대 때 뭐였지? 기억 안 나? 무슨 품? 몇 품? 6도 품, 5품. 아씨, 뭐함? 기억 안 나? 뭐라고? 육도품 누구야?
5품 이상의 고위관료, 이거 하나 더 있지, 밑에. 공음전. 세습되는 토지. 응? 귀족들의 세력 유지 기반. 음서제도랑 공음전. 조선시대 거랑 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권리등용제도가 고려시대 때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나? 그지? 아, 승과 있었잖아. 기억이 안 나? 이번엔 무과가 있네요. 여기 맞지? 이건 고려 거, 고려 거. 무과가 없는데 이번에는 무과가 생겼어요. 음서제도 아까 봤어요. 음서제도 높은 놈들 그냥 채용하는 거야. 높은 놈들 천거제도. 천거제도는 뭐요? 추천하는 제도야. 어? 얘 한번 써봐. 추천하는 거야. 고려시대보다는 대상을 축소시켰어요. 알았죠? 음서와 그래도 천거제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보다는 축소된 거다. 축소된 거다. 라고 외우시고요. 잠깐만요.